와우, 신피님, 본 차량이 차값, 그리고 튜닝비 포함,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6,400, 말이 돼? 9인승이?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다 시키네. 알았어.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역시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 두 대 출고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만 했습니다. 그리고 9인승, 7인승 두 가지 모드.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아직 뭐 2023년도에 하이브리드 나온다. 근데 그 가격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카니발, 그것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금액도 저렴한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의 나름 실내 투 도 최소 비용으로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피디님, 추워요? 네. 오, 옷 따뜻한 거 입었는데 나도 목도리 입었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역시 브라질전이 또 남아있죠. 자, 우리 유튜브 채널도 한번 봐주시고 또 축구 경기도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말이 새는데 중요한 거,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 오늘은 스노우 화이트 펄 두 대가 출고되는데 정말 멋져요. 자, 하이루프 디자인은 정말 앞쪽이 날렵한 것이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의 특징. 어제 두 대 봤어요, 시내에서.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 오, 기분 짱. 그리고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 도포가 되어 있어서 냄새 차단은 기본이고요. 단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솔라라 노블레스 셰트 선팅 필름, 사이드 스텝이 외관 쪽엔 전부죠. 자, 실내 쪽도 한번 보시죠. 물론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뭐 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현대기아 자동차 요거는 잠시 접어두고요.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고,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쿠션만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아트원 브랜드가 딱 붙어있고 50만 개 이상 판매고를 올린 목쿠션. 카니발에는 뭐 거의 다 꼽는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네. 그리고 이벤트 때 뭐 쫙쫙 또 우리가 주니까 더 많은 차량들이 장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조수석 승차자도 장거리 갈 때 질리지 않고 뒤쪽 모니터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터치형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 튜닝된 거 보여드리죠. 큰일 났네. 뭐 매트 이름 모르는데 베이스는 컬팅 자수 바닥, 상부에는 나 몰라 이거 뭐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좀. 어쨌든 라인 매트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다 못 외우는데 그래도 외워야지 않냐, 심폐디. 자, 일렬 쪽은 그래. 예, 보조 모니터 그리고 바닥 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 보여드립니다. 오, 화질 깨끗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 2열 쪽 바닥 쪽부터 한번 비춰주시죠. 자, 아트원에서 기본 튜닝 할 때는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다크 브라운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선택할 수가 있고, 2열과 3열까지 쭉 깔려 있는데 뭐 요트 바닥만 보면 매일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역시나 한 번도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 조수석에 앉을까 그냥? 네, 조수석에 딱 앉았습니다. 제 키가 173이라는 거 점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몸무게는 비밀. 자, 이런 성인이 2열에 승차했을 때 순정 시트 그대로죠, 심피디님. 자, 아트원에서는 뭐 통합 레일 안으로 들이고 뒤로 밀고 하는 거 결코 이렇게 환영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 순정 시트가 가장 안전하고 또 돈이 안 들잖아요, 이렇게 세게 들어놨어. 자, 그리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물론 순정의 망사형도 있습니다만 과감히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햇빛, 그리고 열기,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정말이지 이렇게 내렸을 때와 고속도로 주행시 올렸을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단열 차이가. 물론 집에서도 커튼 없으면 춥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오픈시에는 이렇게 주름식 커튼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열도 앉아봐야 돼요. 본 차량은 9인승이라고 그랬죠? 자, 9인승을 사시는 분들 뒤쪽에 7인승 차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인이 앉았을 때 넉넉한 공간, 주먹 하나가 왔다 갔다 해요. 즉 GV80이나 뭐 소렌트, 펠리세이드 3열에서는 성인이 타기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카니발은 저 같은 신체 조건인 성인이 타도 충분히, 그리고 3열은 각도 조절이 더 돼요. 2열보다 완전히 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성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장거리 이동 시에 3열에도 승차할 수 있다는 것이 카니발 9인승의 특징이죠. 즉 6명, 물론 뒤에 싱킹시트가 있기 때문에 7명, 8명, 9명 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하지만 성인이 타기에는 둘둘둘 6인승으로 가장 좋기 때문에 9인승을 선택하고, 더불어 뭐 사업자, 업무용으로 살 때는 부가세 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9인승을 선택을 한다. 네, 맞죠? 우리 천정쪽 비춰주시죠. 오, 깔끔한데? 네, 이렇게 센터 쪽에 블랙 컬러,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뭐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요. 아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에어덕트 구조에, 오, 지금 휘탑바람 나오고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톤 글로벤의 하이브리드의 장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자,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결코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잡소리 안 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상부 쪽에 모니터도 설명해야 돼. 요즘에 볼거리가 너무 많죠. 뭐 내일 새벽에 또 잠 설치게 생겼네. 29인치의 모니터에 내일은 또 브라질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또는 재방송을 볼 수가 있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뭐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이 되고, 더불어 본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동 걸었을 때는 스마트 TV와는 달리 블루투스 송출이 되기 때문에 뭐 미라클 더싱 마이크 전체 스피커로 나오기 때문에 뭐 노래 한 곡 할 수도 있는 버전이 아트원의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9인승의 순정 상태에서 로트 바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만 딱 했어요. 외장쪽은 뭐 신차 패키지 그리고 사이드 스텝만 했죠. 뭐 전체 금액이 차가 포함해서 6,400만원. 뭐 이 정도로는 가성비 충분하지 않은가요? 자, 1열, 2열, 3열 독립시프트 커튼 살펴봤고요. 후속에서 잠깐 비치고 7인승으로 넘어갑니다. 9월은 9인승과 7인승도 한번 꼼꼼히 비교해 주시고, 기본 튜닝만 한 차, 즉 순정 하이리무진 금액이면은 이렇게 요트 바닥까지 모두 해서 출고되는 금액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금액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시죠. 자, 9인승 차량 후속에 뵙습니다. 왜냐? 요즘에 기아 매장 가면 카니발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하이리무진 더군다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 잘 보여드려야 돼.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후속 쪽에서 보이는 앞쪽 상부의 29인치 모니터, 정말 화질 깨끗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시트 2명, 바닥에는 요트 바닥, 그리고 4열에 싱킹시트가 있는데 한번 펼쳐봐줘야 돼요. 어떻게 펼쳐지는데. 자, 끈을 당기고 이렇게 힘을 주면은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는 3개가 있죠. 이렇게 쭉쭉 뽑아집니다. 쭉쭉 뽑아져서 성인이 앉아도 어깨 높이까지는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승차할 경우에는 앞쪽 비춰주시죠. 자, 2열이 앞으로 가야 되고 3열도 더 앞으로 가야 되고 4열 쪽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인승을 사시는 목적은 평소에 6명 성인이 편하게 탈 수도 있지만 급할 경우에는 7명, 8명에 탈 수가 있고, 그리고 싱킹 시트를 바로 접으면은 후석에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한 이 정도로 펼쳐지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3D 매트는 필수입니다. 맞죠? 예, 네, 이렇게 9인승 차량 알아보았습니다. 뭐 사업자, 업무용, 뭐 여러 가지 판단에 9인승이냐 7인승이냐 선택 기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차로 바로 가죠. 심피디님 추운데 손시려 목도리 누가 선물해줘도 너무너무 감사 땡큐입니다. 자, 본 차량 역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의 7인승 차량입니다. 뭐 작업 내용도 비슷해요. 요트 바닥 사이즈 스텝, 뭐 허니콤 블라인드 끝. 자, 상부 쪽 디자인 뭐 이런 건 설명할 필요 없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반사 좀 전에, 그리고 이건 비반사죠. 사이즈 스텝 동일하고요. 역시 열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비춰주시죠. 본 차량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룸에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 쿠션 역시 목 쿠션 자랑이요. 그리고 순정 시트가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뜨겁다. 열선 틀어놨구나. 예. 자, 그리고 바닥 쪽은 역시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체크 브라운. 뭐 이건 안 해? 아까 건 모르고. 아까 건 내가 밑에다 써줄 거야. 그 네, 손님들. 예,
댓글이 아니고 그 영상 나갈 때 편집할 때 써주겠습니다. 자, 1년 쪽 7인승이나 9인승이나 동일하죠. 뭐 12.5인치는 당연하고요. 자, 2열 쪽이 틀리죠. 9인승과 그걸 또 제가 몸으로 받쳐서 보여드려야 돼요. 자, 2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사이즈 스텝 당연하고요. 자, 평탄하면 요트 바닥이 앞차는 다크 브라운, 이 7인승 차는 로우 브라운을 했죠. 물론 어쩌다 또 그레이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7인승에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앉아 봤겠어요. 제가 또 몸을 받쳐야 되죠. 사이즈 때 밟고 올라가서. 자, 7인승에 1열, 2열 이렇게 승차 모습 보고 있습니다. 9인승 시트보다는 약간 커요. 그리고 9인승 시트와 다른 점은 이렇게 전후 이동 버튼 그리고 좌우 이동 버튼이 있죠. 자, 우리 9인승의 회전 시트에도 전후 이동 좌우 버튼이 있죠. 예, 이건 7인승 순정 시트입니다. 그리고 1열, 2열 승차 모드고 이 모드에서는 3열에 또 사람이 승차를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7인승을 사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릴렉션 시트. 제가 또 몸을 받쳐야 돼요. 제 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3, 뭐 건강검진 때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성인 173 키가 이렇게 앉았을 때 릴렉션 버전입니다. 지금 전부 다 넘어간 등판도 최대한 넘어간 상태고 언더 서포트도 최대한 나온 상태에서 딱 한번 보 너무 편해요. 물론 이제 팔걸이 뭐 내리고 이렇게 팔걸이가 내리고 안전벨트 딱 메고, 어우 좋다. 목 쿠션이 이거는 이 뭐 기아에서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 목 쿠션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의 베이지 컬러 앞차와 좀 다르죠. 역시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자, 유튜브 촬영을 해서 개방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 다시 또 어우 와 진짜 히터 바람 정말 여기도 역시 아트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스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및 히터 바람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가 이렇게 금형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시에 잡소리 안 나야 되는 것이 아트원의 자랑이죠. 만약에 잡소리 AS가 나면 또 속에 다 뜯어야 되니까요. 자, 아트원에서는 AS 없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 모니터 쪽 한번 비춰주시죠. 뭐 이제는 뭐 8강까지도 한번 내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을 다시 보기라든가 하려고 그러면은 모니터가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뭐 무시동 상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트원 모니터의 특징,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은 이미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얘기 좀 하고 갈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편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대 하이브리드 출시를 앞두고 있고 뭐 전기차도 나오고 물론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 아트원에서 뭔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중한 것은 순금, 황금보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결코 뭐 8천, 9천 이렇게 하는 럭셔리한 초호화 카니발보다는 기본에 충실, 즉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하고 요트 바닥 정도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 하이루프, 하이리무진이니까요. 자, 일반 차 타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이루프의 높은 개방감, 모니터를 볼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아빠의 주가는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인승과 9인승 차이, 1열과 2열 쪽에 한번 보고 있는데, 3열 쪽에 7인승. 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7명이 타야 되는 4자녀 같은 경우, 뭐 3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뭐 개인 사업자 없고 그냥 패밀리카를 쓴다 할 경우에는 참 고민이에요. 근데 뭐 개인 사업자가 있다든가 뭐 하면은 사업자로 9인승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사업자가 있어도 7인승이 좋아서 선택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불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의자면 뭐 정말 편초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전동 시트 뭐 회전 시트 다 뭐 꿈보다 현실? 아트원에서는 현실 가성비를 더 추구합니다. 자, 2열 쪽에 한번 살펴봤고 2열 쪽에 릴렉션 시트를 원래 승차 모드로 하고 3열 쪽도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차가 있어야 할 말이죠. 기아 매장에 가면 7인승 없죠. 그리고 하이리무진은 뭐 비트 369이나 가야 보려나? 예,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2열 쪽에 접는 것도 승차 모드로 할 때는 본 버튼만 쫙 누르면은 바로 승차 모드로. 난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 원터치로 다 승차 모드로 변화가 돼요. 내릴 경우에는. 예,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그냥 전후 이동만 한번 해주면은 전후 이동할 때는 이렇게 목 잡고 살짝, 오, 부드럽다. 그리고 좌우 이동도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공간이 상당한 공간이 있죠. 이렇게 후속으로 넘어갈 때 너무너무 편합니다. 자, 후속 쪽에 아니 안 펼쳐지. 후속 쪽에 아 펼칠까? 이 공간을 또 보여드리려고. 아니다. 후속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1열, 2열 승차 모드로 했습니다. 즉 뒤에 세 명이 타는 모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 끊고 시트 펼치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 한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 보여드려야 돼요. 자, 2열이 현재 승차 모드에서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생기고 있죠. 물론 뭐 7인승 3D 매트도 나와요. 예, 근데 굉장히 넓다는 거. 그리고 현재 2열은 성인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어차피 이거 피면도 잘 안 보니까 장부 좀 한번 다시 한번 비춰줘요. 정말 화질 깨끗하죠. 예, 기아 순정 하이노브젠에 있는 21.5인치 모니터랑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자, 시트 펼치는 방법 소개합니다. 우선 이렇게 레버를 잡아서 올리고 그 다음에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잡아서 이렇게 뒤로 펼치면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짠.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올라오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같이 동시에 당겨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밀어주고 하나 둘 셋 짠. 딱 걸려야 돼요. 예, 이 상태에서 뒤에 트렁크 공간 비춰주시죠. 이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또 깊고 넓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승차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차하는 모습, 신발을 벗어야 돼, 이거. 자, 이렇게 통로석이 상당히 널널하죠. 성인이 들어가기에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수석 뒤쪽에 승차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가 올라온 상태. 이 상태에서 약간 등판을 접을 더 뒤를 펼 수가 있어요. 앞쪽에 끈이 있죠. 끈을 한번 붙여주시죠.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요 끈을 당겨주시면 등판이 조금 더. 예, 이게 지금 다 넘어간 상태. 자, 이쪽과 좀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끈을 당겨서 뒤로 최대한 밀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헤드레스트 피고 제가 성인이 가운데 쪽. 오, 그 다음에 운전석 뒤쪽. 즉 성인 3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 한번 비춰주시죠, 심피님. 예, 성인 3명이 하나 둘 3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에 2열은 역시 승차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이 상태. 즉, 성인 7명이 승차를 하고 다닐 수가 있죠. 물론 7인승은 개별 소비세가 있어서 차값이 좀 비싸고, 그리고 부가세 공제라든가 버스 정도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9인승과의 혜택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7명이 자주 승차를 한다 할 경우에는 또 7인승을 검토를 해볼 만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 추운데? 예. 네. 자, 오늘은 이렇듯 9인승 순정 상태, 요트 바닥과 커튼, 그리고 신차 패키지 사이드 스텝. 마찬가지 7인승 동일합니다. 옷걸이가 하나 추가가 됐네요. 본 차량도 하이리무진 플러스 튜닝비 포함 6,600만 원. 뭐 이 정도면 요즘에 뭐 그랜저 신형, 뭐 펠리세이드 신형, 웬만한 차들이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더불어 하이브리드가 붙으면 또 팍 올라가요. 예, 역시 23년도에 출시 예정인 카니발 하이브리드 가격도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아직은 미정인데 만약에 500만 원 이상 비쌌다 하면은 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비 관련해서도 어떤 것이 가성비가 있는지, 더불어 하이브리드가 나왔을 때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 출고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이리무진을 계속 이어나갈 건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황금보다, 실제로 순금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용으로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패밀리카로 필요하면은 하이브리드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최소 튜닝 비용으로 높은 공간감 있고 모니터가 있는 하이리무진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영하의 날씨, 하지만 또 내일 있을 브라질 8강전 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마음은 따뜻합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아트원으로 계약 주실 때 요즘은 선주문 자량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그냥 한 달이라고 할까, 심피디님? 예, 그리고 1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2023년도에도 계속 아트원은 이렇게 호화 럭셔리 한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물론 황제차박 4인승, 황제차박 6인승, 그리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는 의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추구하는 것은 베이스 기본 충실하고 가성비를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안해 신PD 밖에는 추운데 감사합니다 바이바이